꽃잎을 뜯었다. 줄기를 갈기갈기 찢었다. 축축한 찌꺼기가 손에 들러붙었고 즙이 내 살가디로 올라왔다. 오래된 포도주처럼 시큼한 냄새가 강렬한 냄새로 코를 찔렀다. 귓속에서 벌집처럼 음산하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뒤로 벌어진 일은 말로 설명이 잘 되지 않았다. 이때 그 쓰인 꽃은 그 이름을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이제 금지되었던 식물인 파르마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이거는 신들이 흘린 피에서 자라는 놀라운 약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기르케는 이 식물을 이용해서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글라우코스와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고 즐거운 상상을 펼치는데, 근데 이제 글라우코스는 이렇게 신이 되고 나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거만한 신이 되고 그 애절한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스킬라라고 하는 님프에게 첫눈에 반해서 그 님프에게만 구애를 하게 되는 거죠. 발등 제대로 찍힌 거죠. 믿었던 도끼에. 자, 이렇게 첫사랑에 배신당한 키르케는 이제 불같이 이제 질투심이 타오르고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글라우코스를 변하게 했던 그 약초 파르마콘을 이용해서 스킬라에게 저주의 마법을 부리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스킬라는 그 마법을 통해서 이빨이 가득한 불사로 무장한데 아주 흉측한 괴물로 변해버립니다. 근데 원래 키르케의 의도는 괴물로 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킬라 내면에 감춰진 사악한 본색을 드러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키르케는 정말 무서워집니다. 그동안 스킬라를 둘러싸고 그 미모를 찬양하고 뭐 이러던 신들이 다 몰려들어 자기를 죽이러 들 것만 같았던 거죠. 근데 의외로 보니까 그렇게 막 옆에서 아양을 떤던 신들도 스킬라가 괴물로 변하자 그냥 그 비극을 조롱하고 전혀 애석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끔찍한 스킬라를 피해서 글라우코스가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믿어요. 근데 키르케의 예상은 또다시 빗나갑니다. 글라우코스는 금방 이제 다른 님프와 사랑에 빠졌고 무려 1,000명이 넘는 님프와 동침해서 수많은 자식을 낳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키르케는 정말 이제 실망도 하고 스스로에게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헬리오스를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근데 이제 뭐 님프 중에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얘가 약초를 이용해서 파르마크를 이용해서 한 인간을 신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또한 님프는 괴물로 만들었다. 전혀 아버지 믿어주지 않습니다. 야, 네가 약초를 몇 송이 사용했건 아무 상관없어. 그거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그냥 풀이야. 그저 이제 헬리오스의 자식이니까 그 자식들은 특별한 재능이 예지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 어차피 신이 될 운명이었던 글라우코스를 그리고 괴물이 될 운명이었던 스킬라를 알아본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돼요. 자, 키르케는 정말 이제 고뇌와 고심 끝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근데 결국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아요. 키르케에겐 그만한 능력조차 없다 라고 비아냥거리던 이제 아버지 헬리오스의 말과는 달리 스킬라를 변신시킨 건 약초의 능력이 아니라 키르케의 능력입니다. 그걸 이제 몰랐던 거죠. 오히려 키르케는 이제 그렇게 변신된 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약초의 능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시를 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